이제는 아, 신입 환영식. 아, 그럼! 그리고 이제. 1인 1병으로 갑시다. 네. 어? 지금 진짜 많이 드시는데? 어? 나 봐봐. 아니 장난은 죽게 진짜 죽어. 왜 이래 쌌다. 스포일 해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 누구야? 이분이야? 인정? 봐봐. 진짜 이뻐. 받을 수 있을걸? 생각을 했잖아 다음 주에. 소개팅을 아예 안 했다. 얘기 하자. 아니 다음 주에 있을걸? 너 채널에서 소개팅 한번 하자. 아니 다음 주 금요일에 소개팅. 야 이제 회식하러 갑시다. 아 배고파. 네 진짜. 오늘 송대기 쏩니다. 근데 그동안 얻어먹은 거 한번 싸라 진짜 오늘. 개 많이 먹어야지. 예보리한테도 혹시 너 얻어먹었니? 아니야. 커피 얻어먹게 했다. 와. 진짜 진짜 나쁜 놈이다 너. 어린이 돈 많이 벌잖아. 맞아요. 내 옷을 왜 옷까지 세빌라 그래. 아 나 옷을 벌어? 어 이거 누구 거야? 네? 이거 나 줄 많이 이거요? 어 이거 누구? 아 그래요? 아 뽀링이 오늘 술 존나 먹여야지. 아 저는 안 취해요. 아 저번에 우리 오늘 이렇게 먹자. 1인 1병으로 먹자 그냥. 아~ 딱 네. 들어가자마자 7병 시키기 시작한다. 네. 아 그럼 내일 어떻게 하려고요? 그건 다 주장비 있으면 괜찮아. 아 진짜 어제 술 먹고 이거 먹으니까 진짜 숙취가 아예 갑자기 너무 잘나 이 새끼 주당비 그 졸라 영업하잖아. 술 마실 갈 때만 맨날 주머니 넣거든? 먹었는데 진짜 개쩔어. 아 제대로 났어요? 내가 먹고 놀랐어. 아 진짜? 재승이 술 못 먹잖아. 저희 못 먹어요. 먹고 먹어. 재승이 한번 해봐야겠다. 내 벨트야. 그래. 나 벨트까지 나 진짜 약간 마음 상했어 방금. 진짜. 나 진짜 지금. 이거 먼저 잡혔어요? 되게 귀여운 거 막 잡혔어요. 이거 뭐예요? 아, 나 얘랑 진짜 존나 귀여워요. 아니 뭐예요? 아 하트빈 씨요. 예보리 씨. 너무 귀여운데요? 처음 봤어요. 어? 너무 잘 느끼는 거. 뭐지? 어디가 못 느꼈다. 야! 왁스 발레네한테. 아니 없어도 못 느꼈대. 자 오늘 회식을 하기에 앞서 간단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주당의 비결을 하는 숙취해수제. 숙취해수제.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음주 전에 두 개를 먹고요. 음주 후에 두 개를 먹는 거예요. 중간에 먹어도 돼요? 중간에 먹어도 되고요. 아, 아예 먹을수록 좋대요. 그리고 귀엽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약속받았어요. 무조건 싸게 해줘야 돼요. 무조건. 근데 효과 좋은 게 사실 우리 딱 맞는 제품이다. 어, 약간 첫차례들을 위한 이벤트 맨키로 한번 치고 그래서 사실 남는 거 하나도 없이 진짜 할인 존나 때려갖고 있어요. 얼마나 되겠죠? 얼마나 돼? 몰라요. 몰라요. 그건 몰라요. 네? 한 박스에요. 캔슬. 아, 진짜. 아, 오케이. 이제 가봅시다, 술 먹고. 이제 가는 건가요? 1인 1병으로 갑시다. 네. 그리고 룰이 뭔지 알아? 6명 중 1명이라도 다 먹으면 나머지는 따라와야 돼. 와, 아, 근데 이거 나 템포 빠르게 가면서. 아, 그건 깝쳤잖아. 성행이! 성행이에요, 오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오케이. 아! 재승님. 어? 어, 기억 진짜 많이 드시는데? 어? 뭐야? 저 이 정도로 짱이에요, 원래. 미안한데 봐봐. 두 잔 마셨네. 와 양이 세잔데? 어 대현님이다. 어서 오세요. 빨리왔네. 여기다 술을 따랐더니 여기서 그냥 말하고 리죠. 나가기. 아, 뭐 됐어. 오, 예! 이제 끝 마지막 들을까요? 나 없는데? 어? 지금 다 비웠으니까 비워야 되는 거야? 아. 아, 못해. 아, 너 피곤해서 그래. 아, 야, 이 사람 앞에서 쉰다 말하지 말자. 야, 그럼 이거 해보자. 우리 오늘 어쨌든 주제는 신입 환영식. 아, 그럼. 실제와 카메라가 제일 다른 사람. 아. 보링이 먼저. 보링이 먼저. 말하면 돼요? 하나, 둘, 셋. 재현이. 어. 뭐가? 왜? 어땠는데? 너 따뜻한 사람이야 생각보다.
아 진짜? 왜요? 그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그때 저 들어오자마자 욕 뒤지게 먹고 다 놀렸잖아요 카메라 켜졌을 때. 근데 딱 카메라 켜졌을 때 계속 놀리는 거예요. 재현님이 찍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는. 근데 그럼 여기 와서까지 막 에에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재현님이 딱 끄자마자 갑자기 괜찮아 괜찮아 그 뭐 열심히 하면 이제 그, 바, 뭐 바뀔 거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저를. 저는 영상으로 그러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오래 봤는데도. 그치. 그래서 딱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돼 저의 미담이 하나 드셨네요. 오케이 송대. 아 저는 이제 그 현서. 약간 좀 볼륨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긍정적이긴 하네. 긍정적이네. 긍정적. 야 현서가 실제로 보면 매우 좋아. 볼륨감이 진짜, 있어가지고. 진짜. 근데 중요한 건. 보면 진짜 좋은데 실제로 막 얼굴도 진짜 커요. 그리고 실제로 막 얼굴 크고 어깨가 진짜 좁아. 그리고 아 나는 종아리가 왜, 너무 짧기 때문에 종아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오 그러면 안 되겠다. 키컷도 내가 먹어야 돼. 아, 내가 먹어줄게. 내가 먹어줄게. 아 우리 가자. 내가 요정 주지. 내가 먹어줄게. 안 돼요. 야. 둘이? 지방관절과 아, 대장에 박혀서? 아, 정돈나. 둘이? 안 나, 안 나. 진짜 야, 깔아버리고 몰랐죠, 그래. 아니, 기성님만 봤거든요. 그래, 물어준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상하고 있어. 자, 마셔. 마셔. 자, 마셔요. 원샷. 나 닦아. 먹었어요, 선생님! 할 수도 있었잖아. 너 내상이 절대 아니야. 좀 그런데. 그러면 희연님은 그 회사 전체 남자 중에 지승민 이상형이에요? 그치. 지연의 원래 이상형이 누군지 알아? 정세열. 에이! 어? 나도 그래! 미웠다. 근데 저도 제현님이 원래 약간 회사일 제 이상형인데? 왜냐면 까만 사람 좋아해요. 그치. 근데 꼬막눈이잖아. 아니 근데 아니 상관없어. 아니 아니 꼬막눈이면 돼요. 상사일 꼬막눈 맞는데 살찌기 전. 저 근데 살찌기 전에 그 제현 얼굴 좋아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어 맞아. 개비할긴데? 맞아. 개비할게요? 아니 아니 비슷하다. 근데 이쪽은? 아니 이제 팀 영웅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뭔가 딱 봐도 뭔가 이렇게 조각처럼 생긴 사람? 약간 아이돌 아니야 아이돌 약간 두 조각? 아 두 조각? 괜찮아 이게 진짜 멋있어 애기랑 어디가 너희가 인기 많아? 아 이거는 실제긴 해. 아 진짜? 근데 기성이가 여자들이 실제로 좋아하죠. 맞아 제가 객관적으로 알려줄게요. 대표님 얼굴은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잘생긴 사람 키가 작으면 오히려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키가 작은데 귀엽게 생기는 게 오히려 더 많이 생겨요. 죄송해요. 아니면 나처럼 아예 진상이거나 아예 나처럼 귀염이거나 주장비 때문인가? 주장비가 내려와. 온주 후를 지금 먹어야지. 그래 지금
먹어보자. 아세트 알케이산이 이제 술을 먹으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축의 성분인데 이제 그걸 없애주는 게 호박스러워. 안 먹어. 근데 나 원래 술 진짜 없어. 너 왜 큰일 좀 있어? 아니 근데 진짜 억바 하지 말고 진짜로. 아니 나 진짜 오래 버티지 않아? 진짜 오래 버티지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왜 오래 버티는 거 야 지금! 아니야 죄송해요. 아니 전 죽는다고요 사람이. 아니 장난으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 딩딩. 아 근데 다 너무 잘 맛있어. 자 빨리 남은 거 다 비우세요. 이게 얼굴이 매력이야. 아니 그러니까 얼굴이 웃기잖아. 상황님은 아 뭐예요? 너 해볼래? 네? 어. 누구라고요? 네. 아 예보링 아 그. 오염물질 오물 아니 나 다 이해하겠는데 오염물질 네. 어 예보링 보기 좀 힘들긴 해. 나 다 봐. 잘해 근데. 나 봐. 서로 잘 봐. 아 9시 반까지 나와야 돼. 9시 반까지 지각하면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 왜 이래? 안 돼. 애기야 말린다. 아 진짜 shit. 네. 내려가. 어떠세요? 좋아요. 아니 나 어제 사실 주당비 한 8알 먹은 거 같은데. 야 근데 그 정도 먹고 이런 거 없으면 그거 진짜 문제 있는 거다. 아니 살기 위해서 내가 한 8알 먹었거든 어제? 응 아무렇지도 않아. 그지? 어. 근데 그게 뭐지? 그게 플라스틱인가 아닌 거냐? 그런 거 아닌가 싶긴 해. 아니 근데 내가 마주와가지고 금요일이거든? 먹고 사람들 그 나왔어. 그리고 그날 술을 내가 3병인가? 개빨리 먹었어. 다음날 단톡에 왔는데 너가 준 정체물이 약대본인지 모르겠는데 속이 괜찮네. 진짜? 어 진짜 맛있어. 괜찮았어. 진짜 효과 있나 봐. 복근인지 예보링이랑 저기 성격이 안 오는지 확인해. 성결된 것 같은데. 재승 속이 어때? 저 괜찮은데. 원래 없어? 아 현수재임이랑 부산에서 술 먹을 때 그때 엄청. 아 맞네 머리 아프다 그랬는데. 지금 괜찮아? 지금 합시다. 이게 다. 주당의 비결을 들어있는 호박산이 아세트 알데히산을 분해해줘서 그래.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 교수님 피드백 해주세요. 야 너 왜 안 나왔냐? 네? 너 회식하고 다음날 왜 안 나왔어? 학교 가야 돼서 못 나왔어요. 그래도 나오라 그랬잖아. 어떻게 나와 10시 반에 수업인데? 야 너는 왜 안 나왔어? 어? 회식하고 다음날 왜 안 나왔어? 우리 안 나온다길래 나도 안 아 근데 진짜 주당비 효과 좋더라. 나 진심으로 효과가 있어 너 같은 거. 어! 나 환 이런 거 많이 먹었어. 그래서 애초에 효과 없길래 그냥 애초에 안 먹었거든? 근데 주당비는 진짜 효과 있었어. 그리고 어제도 먹었어. 나 어제도 먹었어. 나 어제 술 먹을 때 주당비 표정하나 먹었어. 사실 나는 원래 없어서 크게 막 못 느끼긴 해. 저 원래 괘씸해요. 그래서 원래 술 마시고 다음날 학교 못 가거든요? 아니 거짓말 저 진짜로. 아 진짜 저 원래 이러다가 토하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럼 다 효과가 있었다. 아 근데 이게 케마케긴 해요. 좀 너무 우리 광대 광고 살리게. 아 망가? 죽은 사람도 살리겠어 나중에 주당비 입혀놓으면. 좀 이상해 너무. 아, 그... 하여튼 효과는 요렇고요 여러분들. 저희가 직접 진짜 거짓말 없이 리얼로 입증을 해봤고 그리고 요즘 아, 시즌에 연말이라 술자리 자주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싸게 왜냐면 매번 편의점에서 사 먹기 너무 금액적으로 부담스럽잖아요. 싸게 사서 센스 있게 챙겨 다니면서 먹고 다니면은 속도 깔끔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주세요.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